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를 첫 발사 때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걸 확인을 했었고, 두 번째 발사는 거의 이제 성공을 해야 된다는 또 이제 부담감이 바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단을 분리하지 않고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움직였고, 그러면 화요일로 가자라고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 놓고 이제 그 주말 동안 계속 이제 날씨가 좋기를 네,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딱 되면 100명이 저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눈빛만 보면 뭐가 문제다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서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내일 발사대로 올라가면 제발 내려오지 마라. 눈앞에서 사라져다. CCTV 같은 거 찾아보면 발사 전날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게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쪽 세계에 이렇게 끼어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사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아무 때나 위성을 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발사체 구조팀 윤종훈입니다. 제가 2000년 입사해서 현재 올해로 22년째 됩니다. 그 비행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16분이 16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번 실패를 하고 그게 또 제가 담당했던 파트 쪽에서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솔직히 2차 비행 시험은 영원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 개발 과정에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3단 같은 경우는 특히 산화제 탱크 같은 경우는 구형이고 연료 탱크는 두께가 1.5mm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때는 참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만 1차 실패하고 그리고 2차는 또 두 번의 연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기쁨은 두 배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6년 차고 누리호가 제 첫 프로젝트입니다. 댓글에 왜 우리 연구원은 서류를 던지거나 이런 세레모니가 없냐, 뭐 그런 댓글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툭 했던 거였어요. 뭐 종이도 사실 별로 없었고, 사실 저 주변이 지저분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다 수습을 했던 겁니다. 팀장님께서 압박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발사 전날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목표 고도 700km에 원하는 속도가 딱 됐을 때 딱 꺼져야 되거든요. 딱 꺼졌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았죠. 발사체 추진기관 개발부장 오승협입니다. 예, 35년째 올해가 되네요. 예. 지난주에 그 6월 21일 날 발사했던 누리호 2차 발사가 저로서는 하여튼 11번째 그 발사체를 발사한 그런 경험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이 발사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내어준,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버지를 내어준 저희 가족한테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 속된 표현으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 러시아의 기술 자료도 저희들이 그 찾아서 퍼즐 맞추듯이 본 것도 있고, 도면을 손으로 그리면서, 물론 뭐 피까지는 아닙니다. 땀과 눈물은 많이 흘렸고요.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이룰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막내죠? 네, 막내 맞습니다. 다 잘 해주셔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2019년 8월 입사해서 이제 곧 만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 누리호의 심장을 엔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누리호의 그 혈관에 해당하는 그 배관 조합체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물로켓 될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초등학교 때랑 뭐 중학교 때 뭐 고무동력기 대회도 있고 과학상자 대회도 있고 뭐 미니카 같은 대회도 있고 아무튼 뭔가 만드는 그런 대회는 좀 많이 나갔었고요. 네, 저는 발사체 제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문수입니다.
저는 연구소에 들어온 지 26년 차 되는 이제 연구원이고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과학 로켓을 하고 있었습니다. 2차 발사 때는 정말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루 전날하고 발사 당일날 어떤 작은 사소한 그런 저 오류도 없었거든요. 날씨까지도 하루 전날까지도 안 좋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시다시피 우주 사업은 국민들의 성원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실패도 하고 또 저희가 미숙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꾸짖어 주시되 지금과 같은 큰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저희는 언젠가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우연에 2010년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가 이제 나로호 막 마지막 발사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누리호가 1차 발사 때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뼈아프다라는 그 말 그대로의 느낌을 받았고요. 다음에는 꼭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발사 때 대련은 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공짜는 아니고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 괜찮으실까요?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것은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것에 비해 더욱 고난도의 기술과 신뢰성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누리호 개발과 발사 성공을 통해 많은 우주 발사체 기술이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보된 차세대 발사체들을 개발해 나가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도 사람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유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우연에서 2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누리호에 들어가는 추진기관과 엔진에 사용되는 그 공급계 밸브들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로켓 엔진 점화 시동 장치들, 추진제 탱크를 가압하는 또 연료환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분리 모터를 정말 맨땅에서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팀에서 개발해서 납품한 밸브가 한 42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밸브 중 하나라도 이제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은 바로 이제 발사 이제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마조마한 긴장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가 누리호 개발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저희가 무엇을 저희가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누리호 2차 발사라는 성공의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 뭐 저를 포함한 또 우리 뭐 모든 연구원들이 아마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얻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번 차세대 발사체 때는 그러한 재사용 발사체 기술도 저희가 할 수 있다. 저는 지난 2000년부터 발사체 개발 사업에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됐고요. 23년 동안 줄곧 발사체에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딱 잘라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한 30년 전부터 모든 기술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 결말이 그 결실이 누리호. 제가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기억나게 운 적이 세 번입니다. 한 번은 KSR-3를 발사를 해서 성공했을 때, 나로 할 때 러시아랑 계약 협력 때문에 가서 막 그때 엄청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그때 자존심이 엄청 많이 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 내내 울었어요. 그 위성이 분리됐을 때, 누리호 위성이 분리됐을 때 이제 그런 생각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대화나 논의나 뭐 회의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같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들도 이렇게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을 해주시니까 저희 용기가 많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난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어떤 뭐 비난이나 비판보다도 격려와 응원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좀 더 힘을 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더 이상 이제
고민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들보다 좀 더 나은, 그다음에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일들을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제가 만든 발사체를 타고 뭐 우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화성을 갈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 저도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는 저의 인생이고 그리고 커다란 희열이다, 그리고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300톤 추적만으로 간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응원이 3,000톤, 3만 톤 추적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들게 이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큰 일을 하려면 또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은 저희도 힘이 나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발전을 위해서 더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